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외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이크업을 어떤 거를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곰 컬러들 위주로 음영을 준, 전체적으로 근데 좀 채도가 좀 빠진 그런 느낌의 아이돌 수트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펄도 막 이렇게 준비를 했고, 뭔가 이제 전체적인 메이크업은 제가 그냥 생각만 해놨는데 그냥 메이크업을 하면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피부를 먼저 해줄 거예요. 기초는 제가 해준 상태고 피부를 바로 들어가 줄 건데, 렌즈는 이제 아이돌 스트에 맞게 오랜만에 그레이 렌즈를 꼈습니다. 이거는 아마 시애틀 쿨그레이인가? 웜그레이인가 그럴 텐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찾아보고 이쪽에다가 남겨놓도록 할게요. 기초를 다 해주고 이제 바로 피부 표현으로 들어가 줄 건데, 그 전에 립밤은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 애플라임 레그를 얇게 깔아줍니다. 우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아이돌 스트 메이크업을 하려면 이제 베이스부터 좀 차곡차곡 다 제대로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이스를 올려도 이제 무대에서나 좀 어디 행사 같은 거 갔을 때 좀 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베이스를 만들어줄 건데, 그거는 이제 무대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실생활을 하면서 지속력이 좀 좋은 그런 피부 베이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기초를 토너 패드 해주고 그다음 가벼운 세럼 발라주고 그리고 그 화잘먹 크림, 그런 크림을 발라줬거든요. 약간 되직하면서 얇게 발리는 그런 크림을 발라줬고, 선크림은 따로 안 발랐어요. 피부에 있는 잡티들을 전체적으로 가려주고 그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좀 얹어주도록 할게요. 컨실러는 바비브라운 인스턴트 풀커버 컨실러. 컬러는 웜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이거를 손등에 전체적으로 덜어내주고, 이게 피부 표현이 좀, 피부가 지속력이 좀 오래 가려면 최대한 얇게 여러 겹을 깔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컨실러도 이런 얇은 붓 같은 걸 이용해서 얇게 얹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브러쉬에다가 여러 번 묻혀주고, 컬러는 약간 제 피부에 얹었을 때 조금 붉은 빛이 도는 컬러의 한톤 어두운 컨실러거든요. 이게 화면상으로 보면은 톤이 다 맞아 보이는데 제가 실제로 얼굴에 얹으면 좀 저보다 한톤 낫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저한테는 커버가 좀 잘 돼서, 그리고 얘가 제 형 자체도 조금 되직한 편이에요. 그래서 커버를 해줬을 때 확실히 다른 제품들보다 좀 커버가 꼼꼼하게 되는 느낌. 이렇게 얇게 얹어주고, 이런 헤어라인도, 이런 쬐끄만 잡티들은 뭐 이걸로 굳이 안 해도 그냥 파운데이션으로 다 가려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1차로만 깔아주는 거니까 어차피 이런 얇고 탄탄한 피부 표현할 때는 코 쪽이 제일 중요한데, 코 쪽이 두껍게 올라가 버리면 나중에 메이크업이 제일 먼저 뜨거든요. 그래서 코 쪽을 해줄 때 더 얇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파운데이션을 발라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컨실러를 해줄 때도 더 얇게, 다른 것보다 더 이렇게 해주고, 브러쉬로 이제 경계만 살짝 풀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로 파운데이션을 얹어줄 거예요. 일단 경계만 해주고, 이제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커버 파운데이션,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이 파운데이션은 제가 몇 번 써봤는데 커버도 굉장히 잘 되고 엄청 얇게 올라가진 않지만 좀 세미매트하게 마무리돼가지고 좀 피부 표현 지속력 자체가 되게 오래가더라고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물먹인 퍼프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좀 두드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얇게 깔아주고 커버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이 위에 파우더 처리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제일 깔끔하고, 커버가 아직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방금처럼 얇게 한 번 더 얹어주면 되는데, 저는 웬만큼 커버가 좀 잘 된 것 같거든요. 이게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한 게, 이 파데가 입자가 그렇게 막 엄청 곱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번에 얹을 때 양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그걸 좀 많이 얹어버리면은 피부가 두껍게 뜹니다. 그 점을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눈 위도 꼼꼼하게 이렇게 얇게 얹어주고,
이 위에 조금 부족하다 싶은 부분을 한 겹 엄청 얇게 발라줄게요. 뭐야? 왜 그래? 오씨, 마이크인가? 이렇게 얹어주고, 그리고 여기 눈 밑에도 꼼꼼하게. 고마야, 내려가 줄래? 내려가 줄래? 목에는 이제 파운데이션 대신에 톤업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내추럴 써냈고 슈퍼 퍼펙트 선크림 EX. 목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목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밝은 톤의 컨실러로 약간 피부 음영을 좀 밝혀주는 역할을 해줄게요. 에뛰드 하우스 비커버 스킨 핏 컨실러 프로 뉴트럴 민트. 요게 민트 컬러가 원래 파운데이션을 바르기 전에 제가 붉은기 있는 부분에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민트치고 푸른빛이 도는 상아색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좀 트러블 같은 곳이 정말 잘 가려지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경계가 지지 않도록 퍼프로 펴발라줍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피부 지속력이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이런 파운데이션 타입, 이런 크림 타입으로 음영을 다 미리 줘놓고 그 다음에 파우더를 얹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파우더 타입의 하이라이터를 쓰지 않을 거여서 이렇게 미리 얹어놔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가 짙지 않도록 밝혀줍니다. 지금 당장은 너무 밝아 보여도 이따가 파우더를 얹어주고 이제 블러셔랑 이런 음영을 좀 얹어주면은 거의 이 부분이 톡 튀면서 밝아 보여서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거든요. 이렇게 피부를 엄청 꼼꼼히 해줍니다. 이렇게 밝혀줬으면, 그리고 이제 눈썹이랑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 거여가지고 눈 주변에만 파우더 처리를 먼저 해줄게요.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고 매트 벨벳 스킨 블러링 파우더 파운데이션 이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런 컬러감 있는 게 아니라 약간 화이트, 그냥 올 화이트로 돼 있는 그런 파우더를 썼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써봤는데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랑 조합 되게 잘 맞는 브러쉬. 세포라 거고 세포라 91번 파우더예요. 이게 솔이 엄청 촘촘하고 약간 조금 탄력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이제 파우더를 하기 전에는 아, 이것도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가 아니라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이 파우더랑 조합이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묻히고 털어준 다음에 이 눈 주변에만 이렇게 파우더 처리를 해줍니다. 왜냐면 이따가 블러셔랑 이런 거를 해줄 거여서 전체적으로 피부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얹어주고, 약간 이런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밑에도.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일단 킬브로우 오토 하드브로우 펜슬 피넛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오늘은 좀 전체적으로 색조가 그렇게 세지는 않으면서 포인트 되는 메이크업을 할 거여가지고 피넛 브라운이랑 요거 내추럴 브라운을 적절히 섞어가지고 좀 그려주도록 할 거예요. 모양은 요즘에는 좀 산을 세워서 그려줬으니까 일자로 그려줄게요. 그러면 일단 일자로 아이라인을 그리고 나서 브로우를 그리는 게 그 길이 가늠하는 거는 제일 편한데, 저는 그냥 브로우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자로 그려주고, 그리고 나서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약간 이런 눈썹 결이랑 안 맞는 부분 있죠? 빈 부분? 이런 빈 부분을 좀 힘을 빼고 그려줄게요. 좀 이렇게 그려주고 반대쪽도. 오늘은 뭔가 눈썹이 평소랑 좀 색다르죠? 뭔가 이목구비가 딱 뚜렷해 보이는 완전 좀 도톰한 느낌의 일자 눈썹이에요. 오늘은 완전 올백을 해줄 거여서 눈썹이 뭔가 얇지 않아도 예쁠 것 같아. 뭐해? 고구마한테 왜 그래? 뭐해? 성범이가 옆에서 이러고 있어, 고구마한테. 유행은 정말 맨날 바뀌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영상에서 아마 동거하시냐고 여쭤보실 것 같은데 동거 아닙니다.
홍범이랑 저랑 멀리 살아서 부산에서 올 때마다 저희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동거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으면 그러면 이제 이 약간 검정 색깔 제 눈썹이 나 있는 거를 브로우 카라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색깔을 맞춰줄게요. 얘는 에뛰드하우스 청순 거짓 브로우 카라 내추럴 브라운 4호 이걸로 그냥 살짝 결만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해줄 건데 섀도우를 하기 전에 이제 눈 위에 프라이머 역할을 좀 해줄 겸 해서 이거를 사용해줄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프로터치 멀티 유즈 팔레트 이거는 메이컬러고 이거 진짜 예쁘죠, 패키지. 여기 밑에 네이처 리퍼블릭이랑 이렇게 소중이라고 써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블러셔 할 때 자세히 소개를 해드릴 거지만 제가 이거는 실제로 이거 출시되자마자 엄청 열심히 써본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원래 쓰던 원래 패키지 제품이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손자국들이 엄청 나 있거든요. 되게 지저분하게 써서 엄청 나 있는데 이거를 정말 이제 운 좋게 할인가로 주시겠다고 이제 브랜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얘를 할인가로 마켓을 열기로 했는데 또 한정 수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패키지를 만들어주셔서 제가 그래서 바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왜냐면 이 패키지 자체가 저희 구독자분들만 구매하실 수 있는 패키지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인데 저도 시중에 나와 있지 않은 제품을 하기에는 조금 꺼려질 것 같은데 얘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고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이 제품을 써봤는데 되게 괜찮다고 평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저도 굉장히 잘 쓰고 있던 제품이라서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이제 할인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증정해주는 제품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걸로 섀도우를 하고 블러셔를 하면서 자세한 거 말씀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여기 맨 밑에 있는 굉장히 연한 살구색 컬러가 있거든요. 거의 정말 살구색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눈 위에다가 이제 프라이머를 해준다는 느낌으로 섀도우를 발라주기 전에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게 블러셔뿐만이 아니라 섀도우랑 립까지 되는 약간 멀티 팔레트여가지고 이렇게 섀도우를 해주기 전에 눈 위에다가 깔아줘도 베이스 역할이 되고 발색이 더 잘 돼요. 이렇게 하고 섀도우를 하면 제형 자체가 정말 신기하거든요. 이게 제형이 이런 부드럽게 발리는데 굉장히 벨벳 제형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이어서 모공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느낌? 그래가지고 블러셔 같은 거를 이제 딱 얹어줬을 때도 뜨는 감 없이 엄청 부드럽게 밀착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블러셔를 요 아이를 정말 많이 애용을 하는데 입술에 발라도 이제 꼼꼼하게 좀 밀착이 되면서 입술 주름 사이를 메꿔주는 제형이어서 각질 부각이나 이런 거 없이 되게 예쁘게 발렸어요. 어쨌든 이렇게 눈 위에다가 한 겹 깔아줬으면 본격적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해보겠습니다. 섀도우는 이걸 갖고 왔어요. 웨이크메이크 무드 스타일러 빅코랄. 오늘 톤은 전체적으로 좀 코랄코랄한 톤을 맞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웨이크메이크에서 새로 나왔더라고요, 이 섀도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써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음영감만 주고 좀 전체적으로 채도는 조금 뺄 거여가지고 여기 위쪽에 있는 연한 베이지빛 컬러로 일단 눈 전체적으로 얹어줄게요. 아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길냥이를 어떤 분이 구조하셔가지고 길냥이를 병원에 데려갔는데 새끼를 네 마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양글을 어떻게 올려야 되냐고 연락이 온 건데 저한테 제가 올려줄 수도 있지만 마침 제가 원래 아 뭐해! 관종이야? 아무튼 분양글을 제가 올려줄 수도 있지만 마침 제가 고양이를 한 마리를 더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며칠 전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 마리 더 데려오고 싶어서. 근데 이제 막 알아보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은 알아보면은 죄다 막 펫샵밖에 없고 요즘엔 또 말이 많잖아요. 가정 분양도 좀 그런 거를 위탁 분양해가지고 그런 게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생각한 게 그냥 운명이 되면 데려오자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인연이 닿으면 데리러 오고 그 전까지 억지로 인연을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 한 지 며칠 만에 지금 고양이
얘기로 아는 동생이 카톡이 와서. 그리고 또 심지어 지금 그 길냥이가 낳은 새끼인데 여건이 안 돼가지고 분양을 보내시는 거여가지고 제가 데리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데리고 온다면 이름은 마늘이로. 원래 옛날부터 고양이 한 마리 더 키우고 싶었는데 내가 약간 이렇게 고양이들을 세 마리를 키울 수 있는 확신이 들 때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집도 좀 이사를 와가지고 좀 넓어졌고 고양이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니까 그래가지고 좀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데리고 오면은 이름을 꼭 마늘이로 짓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양파 고구마 마늘이 하면은 딱 귀여울 것 같아. 호박이도 귀엽겠다. 요거를 눈 앞뒤에 얹어줄게요. 얘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으로 전체적으로 음영을 줍니다. 이렇게. 오 이거 섀도우 발색이 굉장히 잘 되네. 이게 제가 베이스로 약간 팔레트를 깔아서 그런 건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있지만 그냥 이 섀도우 팔레트 자체가 발색이 굉장히 잘 되는 팔레트 같아요. 예쁘다. 코랄코랄하다. 오늘은 그래서 립도 좀 그냥 연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써주시는 거를 제가 또 계속 읽어봤는데 좀 채도 높은 립으로 항상 마무리를 한다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좀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좀 습관이 그렇게 된 것 같아.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때부터 메이크업을 했었는데 뭔가 모르게 좀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제 얼굴에 대해서 약간 아 채도 높은 립으로 마무리를 해야 얼굴이 좀 이뻐 보인다라는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게 그냥 나만의 생각일 뿐인데 이거를 이제 메이크업으로 푸니까 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메이크업이 좀 다 비슷해 보인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무조건 립이랑 이런 채도 같은 것들을 최대한 죽여서 해줄 겁니다. 그런 댓글들 보면서 항상 제가 심란하다가도 좀 저를 좀 돌아보는 그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요 진한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얇은 브러쉬, 이니스프리 아이섀도우 브러쉬 디파이닝 요 브러쉬로 이렇게 앞부분이랑 음영을 다 채워줄게요. 이걸로 섀도우를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릴 걸 생각을 해주고 그 베이스를 깐다는 느낌으로 여기를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말을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중에서 여콜라 메이크업 있잖아요? 그 메이크업에 대해서 그냥 정말 많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일인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막 큰일은 아닌데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좀 너무 혼자 좀 예민해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진짜 이틀 동안 엄청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이제 제 입장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제 입장에서는 이게 제가 무슨 영상을 올릴 때마다 항상 좀 그 컬러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론 제가 고쳐야 되는 건 맞지만 좀 이게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한꺼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뭔가를 잘못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뭐 기싸움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기싸움을 한 건 진짜 아니고 저는 이게 말투를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진지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모티콘 같은 걸 아예 다 빼고 그냥 정말 진지한 말투로 말한 건데 그게 또 기분 그 댓글을 읽고 또 말투 때문에 기분 상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제가 정말 어떻게 막 드릴 말씀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기싸움을 한 게 아니라 말투를 진지하게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게 다예요. 그게 다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댓글에 제가 박제를 또 했다고 하시던데 제가 예전에 악플을 박제했다가 욕을 엄청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박제는 안 해요. 근데 그때는 또 분명히 그분이 잘못했음에도 박제를 했는데 욕을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근데 누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서로의 의견이 달랐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의견을 제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박제를 할 일이 없고 박제를 안 했는데 그런 식으로 박제를 했다고 댓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선 좀 속상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뒷부분도 이렇게 음영을 같이 줍니다. 일단 이것부터
그리고 눈 앞부분이랑 이 눈동자 밑에 점막까지 이어가지고 좀 채워줄게요. 아무튼간에 그것 때문에 뭐 어쨌든 박제는 안 했고, 근데 또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셨을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기분이 안 상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뭔가 이제 저만의 그 생각하는 그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의견이 제 의견이랄 것 없이 그렇게 영상을 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뭔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그냥 내 의견대로 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의도가 컸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퍼스널 컬러, 립 컬러 하나로 좀 일이 되게 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길게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어쨌든 제가 생각했던 건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분명히 이거를 고쳐나가야 될 점도 맞는 거고, 그래서 저는 고쳐나가려고 이틀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의도가 그 컬러들을 좀 조합을 해서 웜이라는 걸 인정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웜 컬러랑 이런 컬러들을 조합을 해서 그냥 저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메이크업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제 톤을 그냥 말을 하면서 저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보편적인 뭐 요쿨라 컬러는 아니니까 저도 제가 그 선택을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여기까지 얘기하고, 라이너는 이렇게까지 섀도우로 그려줬으면 이제 요 붓펜 라이너로 이 라인을 따라서 그려줄게요. 앞부분은 나중에 해주고. 그리고 여기 앞부분도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아까 라이너를 그려줬던 이 컬러를 묻혀가지고 라이너를 자연스럽게 음영을 주면서 좀 이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펜슬 라이너,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신 펜슬 라이너 무드 브라운 이 컬러로 눈 아래 점막을 좀 또렷하게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 라이너 경계선도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펄을 얹어줄 건데, 펄은 이 중앙에 있는 약간 로즈 골드빛 펄을 얹어줄 거예요. 얘는 약간 쉬멍한 타입인데 입자가 조금 굵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눈 전체적으로 이렇게 얹어줍니다. 아니 근데 웨이크메이크가 일을 너무 잘해. 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요. 이쁘죠? 이제 눈 밑에도 이따가 펄을 좀 얹어주긴 할 거지만 그냥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만 살짝 얹어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는 자꾸 어퓨 것만 쓰는 것 같네. 마스카라는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롱볼륨 마스카라 레벨 3 래쉬 투더 스카이 딥브라운입니다. 제가 라이너를 이렇게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으니까 마스카라는 이런 브라운 컬러로 확 살려줄게요. 이 마스카라는 제가 전 영상에서 진짜 엄청 좋다고 한 건데, 속눈썹 없는 분들이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신세계예요. 약간 없는 분들이라기보다 속눈썹이 굉장히 얇으신 분들이 이걸 사용하시면 이렇게 비포 애프터가 이렇게 확 차이가 나요. 이렇게. 엄청 약간 이렇게 딱 찌면서 확 뭉쳐지는 느낌의 마스카라여가지고, 그 키스미 마스카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눈 밑에 애교살 부분만 좀 살려주고 블러셔를 바로 해줄게요. 블러셔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팔레트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이게 네이처 리퍼블릭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미 제 인스타그램을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곧 마켓을 여는 제품인데, 아까 제가 짧게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그램에는 발색이라든지 이런 컬러감들을 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는 안 보여드린 것 같아서 한 번도 좀 사용 방법 같은 거나 어떻게 쓰면은 예쁘게 발색이 되는지 이런 거, 꿀팁 활용법들 이런 거를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 팔레트를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구매 방법 같은 거는 제가 메이크업 끝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팔레트 패키지가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반투명한
뚜껑으로 돼 있고 여기 위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이처 리퍼블릭 X 소중 이렇게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소윤을 새기려고 했다가 제가 저는 이제 소중을 같이 새기고 싶어서 제가 요청을 한 각인이거든요. 뭔가 제가 가지고 있기에도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중으로 새겼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 특별 콜라보, 저랑 특별 콜라보로 제작된 제품이라서 한정으로밖에 구매를 못하는 패키지예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게 기존 팔레트 모양이고 이게 이번 패키지. 진짜 예쁘죠? 이렇게 두 가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팔레트는 완전히 멀티 팔레트인데 이게 2020 M러그라는 캠페인으로 나온 팔레트라고 해요. 이게 되게 저도 처음 들었을 때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이었는데 진짜 생소하죠, 그 이름 자체가. 근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불필요한 것들을 최소화한 그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작은 일상들도 우리 이렇게 비디오에 담는 그런 브이로그가 합쳐진 합성어거든요. 그래서 저도 딱 듣고 이제 막 아 이해가 되면서 의미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 단계의 메이크업을 좀 최소화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그런 캠페인인데 저도 처음에 읽으면서 굉장히 신박하고 좀 좋은 의미라고 생각했어요. 제형만 먼저 보여드리자면 바를 때는 진짜 투명하게 발리거든요. 엄청 투명하게 발리는데 이제 마무리감이 굉장히 좀 이렇게 보송보송해지는 타입이어가지고 굉장히 멀티로 활용하기가 엄청 좋은 그런 팔레트예요. 제가 여기 아까 아이메이크업을 하기 전에 프라이머 대용으로 또 발랐잖아요. 이게 진짜 스무스하고 좀 벨벳처럼 뽀송뽀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라서 저처럼 그냥 이렇게 베이스 섀도우 깔기 전에 베이스로 좀 프라이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정말 괜찮고 이게 진짜 제형 자체가 여러 번을 덧발라도 뭉침이 전혀 없는 팔레트예요. 정말 뭉침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1차로 이렇게 뽀송뽀송해졌어요. 그리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또 발라줘도 발색력만 더해지고 뭉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가지고 초보자분들이 바르시기에 엄청나게 좋은 제형이에요. 저는 이게 특히 마음에 드는 게 좀 원래 보통 이런 좀 크림 타입의 치크를 얹게 되면 발색이 엄청 쨍하게 나와가지고 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얼룩지면서 발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투명하게 발려서 처음에는 발색이 되게 연하게 여리여리하게 나오는데 이게 두 번째 얹어주면 그때부터 발색이 되게 쨍하게 돼요. 근데 또 뭉침이 없으니까 진짜 좀 몇 번을 레이어링해서 바르냐에 따라 느낌이 되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한 팔레트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여러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았어요. 되게 좋았어요. 일단 1호 메이 컬러를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 위에 있는 레드 컬러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흰기를 조금 탄 듯한 그런 느낌의 코랄 컬러가 여기 있고 그거보다 약간 채도가 더 들어간 코랄 컬러 그리고 베이스로 깔기 좋은 딸기 우유빛 정말 흰기가 엄청 많이 들어간 딸기 우유빛 컬러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컬러는. 요거는 처음 발랐을 때만 이 컬러감이고 여기에 한 번 더 얹게 되면 더 진하게 발색이 돼요. 그리고 착색력도 굉장히 좋아서 제가 지금 바르고 나서 거의 바로 닦는 거잖아요. 이렇게 물티슈로 한 번 닦아주면 요 정도 남아있습니다. 정말 크림 타입치고 발색이 되게 잘 되죠? 틴트도 아닌데. 그래서 이런 컬러로 블러셔로도 활용을 해주기도 진짜 좋은데 저는 립에도 활용을 많이 해주거든요. 컬러 구성 자체가 불필요한 컬러 없이 딱 웜 컬러만 있고 딱 쿨 컬러만 있고 이래가지고 좀 선택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2호 에이프릴 이 컬러는 이제 쿨톤이신 분들이 많이 애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런 퍼플빛이랑 그리고 좀 흰기 도는 느낌의 보랏빛이 나는 그런 핑크 컬러 엄청 연한 라벤더 핑크 정도 컬러랑 그리고 말린 장미빛 MLBB 컬러랑 그리고 좀 쿨톤이신 분들이 발랐을 때 얼굴에 형광등을 좀 켜주는 그런 핑크 컬러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사실 제가 평소에 데일리로 쓰는 건 이 팔레트예요. 이것도 제가 일단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에 있는 자줏빛이 나는 핑크 컬러 그리고 그 옆에 MLBB빛의 장미 컬러 말린 장미 그리고
약간 딸기 우유처럼 흰기를 많이 넣은 듯한 라벤더 핑크. 요거가 이제 여기서는 베이스로 깔기 가장 좋은 컬러예요. 딱 라벤더 빛이 확실히 좀 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립에 가장 많이 쓰는 퍼플. 이게 컬러가 엄청 예뻐요. 이게 진짜 입술에 바르면 엄청 예쁜 컬러거든요. 쿨톤이신 분들이 딱 발랐을 때. 저도 평소에 이 컬러를 많이 바르는데 이거를 바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립 뭐 발랐냐고 많이 여쭤봐 주시더라고요. 요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딱 뭔가 이제 진짜 쿨톤이신 분들이 찾는 컬러들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불필요한 컬러가 없어요. 원래 이제 보통 팔레트들 쿨팔레트, 원팔레트 이렇게 나오면 쿨팔레트에 웜이 껴있는 경우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진짜 딱 다 쿨. 제가 지금 살짝 발랐다 지워볼게요. 왜냐면 이 컬러가 내 최애여가지고 이렇게 딱 발랐을 때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죠? 이게 한 번 발랐을 때 컬러고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발라주면은 발색이 더 진해져요. 그래서 진짜 너무 예뻐 이 컬러. 다 좋아하지만 너무 예뻐요. 아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블러셔 바른 거 안 같아. 완전 멀티예요. 이제 이 컬러를 립으로 얹어주게 됐을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라벤더 핑크빛의 약간 흰기 도는 그런 연한 컬러 그걸로 이제 블러셔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말린 장미 조금 얹어주면은 엄청 예뻐요. 다시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저는 일단 블러셔는 이 컬러로 이 1호 메이 컬러로 해줄 건데 여기서 이제 저는 색조 이제 채도 같은 거를 립에 거의 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딸기 우유빛의 블러셔를 여기 볼에다가 깔아줄 거예요. 보통 이제 바를 때는 이런 물먹은 스펀지로 발라줘도 되는데 얘가 제형 자체가 약간 촉촉하게 발리면서 벨벳으로 마무리되는 제형이라서 약간 좀 퍼프에 따라서 이 질감도 표현이 좀 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물먹인 퍼프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건데 보통은 그냥 쿠션 뒤에 있는 이 뒷부분으로 해줍니다. 이걸로 이렇게 볼에 가로로 좀 얹어줄게요. 와 너무 예쁘죠? 이게 딱 진짜 너무 과하게 표현되지도 않고 딱 예쁘게 발색되는 것 같아. 아 너무 예뻐. 예쁘죠? 이렇게 볼 전체에다가 깔아주고 진짜 너무 예뻐. 여기 광대 전체에다가 그리고 이게 블러셔를 또 진하게 해버리면은 눈화장이 좀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딱 이 정도로 광대 부분에 혈색을 주는 정도 이 정도로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쁘죠? 이거 딱 웜컬러지? 너무 예쁘죠? 와 너무 예쁘다. 원래 이제 보통 블러셔들을 하면은 마스크를 쓰면 지워지면 수정하기가 되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그냥 딱 쿠션이랑 얘랑 챙겨서 다니면 얘로 립 수정도 되고 그리고 쿠션 뒤에 있는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발라주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마스크 때문에 블러셔가 지워졌다 했을 때 그냥 딱 이 퍼프 뒷부분으로 묻혀서 그냥 이렇게 위에 얹어서 수정해주면 되니까 그런 게 요즘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립도 다 표현할 수 있어서 이거 하나로 가성비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이게. 무엇보다도 가성비가. 그리고 립은 정말 그냥 이 컬러만 사용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걸로만 오늘은 그냥 딱 이 컬러 이것만 발라주고 채도를 여기서 더 이상 높이지 않겠습니다. 이게 또 벨벳 제형이어서 좋은 게 이렇게 립을 발라줬을 때 좀 이런 식으로 내추럴하게 좀 오버립한 표현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이런 입술 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산을 좀 죽여주면은 오버립이 좀 표현이 더 잘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막 쓱쓱쓱 발라도 이렇게 엄청 예쁘게 발려요. 그리고 제가 입술 각질 제거를 또 깜빡해가지고 오늘 또 입술의 각질이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은 편인데도 이 제형 자체가 입술 주름을 쫙 메꿔줘서 그렇게 막 티가 안 나죠. 일단 제가 마켓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6월 2일 오후 6시부터 6월 4일 목요일 자정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아마 호스별로 정해진 개수가 있어가지고 이 개수가 다 소진이 되면 아마 4일 전에 다 닫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진행은 6월 2일 6시부터 그리고 이제 선착순 500분한테 증정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건데 이거는 뷰티 툴 럭키 퍼프라고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뷰티 툴 럭키 퍼프 이제 선착순 500분한테 증정이 된다 했을 때 저는 그냥 요런 퍼프 한 개가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받아봤는데 와 진짜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에 이제 500분 선착순 500분한테 이게 다 증정이 된대요. 이거를 제가 까서 보여드릴게요. 뭐뭐가 있는지.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뷰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런 물 먹이는 스펀지, 귀엽게 생긴 요 깜찍이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런 일반 퍼프, 쿠션 퍼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요런 파우더를 바르기 좋은 이런 퍼프가 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요런 퍼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또 요런 스펀지. 요런 거는 또 꿀팁이 있다면 일회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너무 편하고, 파우더 타입인 좀 제가 오늘 아까 바른 요런 파우더 있잖아요. 이런 파우더에도 보면 이런 퍼프가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이런 퍼프가. 그래서 이런 파우더 바를 때 이 퍼프로 바르면 엄청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네일 아트 할 때 이렇게 수습 가는 이런 게 들어가 있고, 일단 이런 게 진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런 거 엄청 들어가 있고, 까도 계속 나와. 그리고 요런 쬐끄만 파운데이션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또 요런 스펀지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 쿠션 퍼프, 이것도 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물 묻혀서 쓰는 요 마카롱 퍼프 요거랑, 그리고 파우더 바를 때 파우더 바르는 요 퍼프, 그리고 요렇게 샤워볼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거를 다 해도 지금 밑에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진짜 그냥 이런 거 하나 증정이 되는 줄 알고, 아, 이거 증정이 별로 안 되면 안 해야겠다 싶었는데, 엄청 많이 증정이 돼가지고, 아, 이 정도면 드릴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왜냐면 아무래도 이 팔레트 자체가 도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퍼프가 같이 증정이 되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선착순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구매자분들에게는 이 수분 마스크팩이 증정이 됩니다. 단품 구매하시는 분들은 2장, 그리고 세트 구매하시는 분들은 5장 이렇게 증정이 되고, 이 퍼프가 랜덤으로 증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대략 한 35개에서 45개 정도가 들어가 있대요. 또 이렇게 보여드리면 재질이 되게 싼 그런 싸구려 퍼프가 아니라 정말 탄력 있는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스펀지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찢어도 잘 찢어지지도 않고 진짜 신축성 엄청 좋고 정말 재질이 괜찮아요. 또 이런 거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구매 방법은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그 커뮤니티에다가 구매 일자가 되고 시간이 되면 구매 링크를 띄워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네이처 리퍼블릭 사이트에서 구매가 되는 거고, 제가 링크를 따로 띄워드리면 그냥 그 링크로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세트 단품 선택을 하셔서 그냥 호수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 수단은 네이버페이, 무통장 입금, 핸드폰 결제, 카드 결제 등 이제 네이버에서 결제할 때 쓰는 그 결제 수단 있잖아요. 그런 게 전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쿠션을 항상 할인가로 오픈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인가로 항상 오픈을 할 때마다 3, 4천개 막 6천개, 7천개가 몇 시간 만에 품절이 돼버려가지고 이번에도 솔직히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그런 식으로 판매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거를 먼저 유튜브 영상을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다가 공지를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커뮤니티를 보기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그냥 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그 날짜에 맞춰서 링크 들어오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메이크업이 끝난 줄 알았겠지만 이거를 설명하느라고 메이크업이 아직 안 끝났고, 쉐딩을 해주기 전에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파우더를 좀 덮어줄 건데, 파우더는 아까 사용했던 메이크업 웨버 이거를 사용해서 그냥 얼굴 쉐이딩할 부분, 이런 외곽 부분이랑 블러셔를 발라준 부분은 따로 터치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목 부분 이런 데 해주고, 코 이런 데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쉐이딩을 통해서 얼굴을 조금 깎아줘야겠죠,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딩 헤이즐 그레이 이거를 사용할 거고, 이 쉐딩 브러쉬는 리얼 테크닉스 201번 브러쉬예요. 이건 파우더 브러쉬인데 얼굴 좀 넓은 면적을 쉐이딩 해줄 때 이게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깎아주고 이렇게 그리고 블러셔 밑부분을 따라서 여기 이렇게 깎아줍니다. 이렇게 깎아줍니다. 그리고 피카소 224번 브러쉬로 코 쉐딩을 해줄게요. 코 쉐딩 할 때는 이제 요 눈썹과 이어지는 코 윗부분 요 부분만 이어서 해주고 그리고 코 부분은 오늘 좀 짧아 보이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요 콧대를 코 끝부분을 좀 위쪽으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제가 코끝이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까지 올려줄게요. 이렇게 쳐서 해주고 좀 얄쌍해 보이게 해준 다음에 중간을 살짝 끊어주면 코가 좀 짧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끊어줄 겁니다. 이제 머리를 깔 거니까 이런 헤어라인도 꼼꼼히 채워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끝! 이제 여기에 펄만 마지막으로 해주면 돼요. 근데 펄을 제가 트윙클팝을 가지고 왔는데 요 펄을 해줄지 요 펄을 해줄지 근데 요 펄이 낫겠죠? 아무래도 좀 조명을 딱 비췄을 때 이렇게 반짝반짝 해보이는 요 펄을 근데 구마는 왜 자꾸 여기 있는 거지? 구마야! 괜찮았겠다. 귀여워라. 트윙클팝 이거는 컬러가 화이트 반짝. 화이트 반짝. 전 이거 오늘 처음 뜯는 거여가지고. 근데 이게 예쁘다라는 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걸로 살짝 이렇게 반짝반짝한 좀 이런 홀로그램 펄이에요. 근데 여기 안에 이제 핑크빛, 뭐 좀 화이트 펄, 뭐 실버 펄 이런 게 다 섞여 있어서 이걸로 살짝 눈 밑에다가 포인트를 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걸 할 때는 브러쉬를 사용을 해도 좋지만 브러쉬 뒷부분을 이용해서 콕 찍어준 다음에 눈에 얹어주면 이렇게 포인트 부분을 콕 찍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펄을 하나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 눈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다 카메라에 이렇게 붙여주면 끝! 끝이에요. 이렇게까지만 해주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났고 저는 헤어를 좀 마무리를 해주고 옷을 입고 오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 제가 살이 쪄가지고 요즘 좀 빵떡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아이돌스트 메이크업 완성되었습니다. 봄 느낌 물씬 나는 아이돌스트 메이크업.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띄워지면 예쁠 텐데 제가 머리가 짧아가지고 좀 조금 빼면은 이렇게 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